어느 날 저녁을 지으려고 쌀통을 눌렀는데 버튼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쌀이 벌써 떨어질 리는 없는데. 이리저리 두드려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구멍이 꽉 막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쌀통을 새로 사자니 가게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하려는데 남편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 10년이 다 된 건데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어? 그래도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지 뭐. 남편의 만류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없으니 모델명과 연락처를 남겨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제품 모델명과 연락처를 남기긴 했지만 연락이 올까 싶어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쯤 쌀통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집 쌀통은 출고된 지 10년도 넘어 이미 단종된 상태고 재고를 확인해보니 비슷한 제품이 하나 있긴 한데 녹이 많이 슬었지만 괜찮다면 교환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마워 얼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 무렵 택배예요. 쌀통 신청하셨죠? 진짜로 쌀통이 배달됐습니다. 자, 여기 서명 좀 해주십시오.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상자를 열어보니 몇 군데 녹이 슬었을 뿐 새 것이나 다름없는 쌀통과 여분의 나사못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새 쌀통에 쌀을 채워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친절한 애프터 서비스야말로 그 어떤 광고보다 값진 효과를 내는 진짜 광고라고 말입니다.